아, 네, 안녕하세요. 오토셀러드입니다.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BMW 하남 스타필드 전시장에 왔고요. 오늘 BMW의 전기차인 iX3를 시상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오늘 시승기 도와주시게 될그 대리님을 뵙게 됐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MW 하남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리 최영실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는 지인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처음 이제 뵙게 됐으니 아,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아, 지금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한번 이제 주행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일단은 그 전체적인 모습은 그 일반 내연기관 X3랑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요. 그뭐 센터페시아 디자인이라든지 아까 본그 외관 디자인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사실 기존에 있던 X3의 그 플랫폼을 네네. 내연기관 플랫폼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전기차로 만든 네. 차량이 iX3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X3 같은 경우에는 M스포츠 단일 트림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도 지금 시작가가 7,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는 전기 차량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혹시 얼마까지도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 보조금이 이제 지자체마다 다 다르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정말 이제 적게는 400 초반대 아니면은 네. 이제 한500 많으면은 500 중반대 이렇게 이제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네. 그 정도 이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만약 이제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순수 이제 전기차 보조금만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한7,000 초반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7,000 초반대까지도 구매가 가능한 그런 수입 전기 차량이네요. 뭐 국산 브랜드 중에서 경쟁 모델을 하면 제네시스의 GV60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EGV70 차량들도 있잖아요. 그 차량 EGV70을 설명드리자면 그 차량도 지금 시작가가 7,8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옵션을 다 넣어버리면 이제 9,000 가까이 되거나 아니면 9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iX3 이 M스포츠 단일 트림으로 들어온 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격으로 이 iX3도 알아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차량 전기차예요. BMW 전기차예요. SUV.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끝에서 좌회전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제네시스랑 보통 이제 비교하셔도 가격도 이제 비슷비슷하시거나 조금 더 이제 저희께 이제 경쟁력이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운동 성능까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비교해 주시면은 저희 BMW iX3 좀 저도 사실 긴장은 돼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iX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연기관 X3랑 별 다른 점이 없다 보니까 뭐 이질감도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전기차긴 하지만 이런 이제 내연기관이랑 이제 동일하잖아요. 예, 내부도 맞습니다. 그렇고 이제 외부 디자인도 그렇고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주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전기차의 그런 이질감 먼저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전기차라고 하시면 이질감이 그렇게 이제 심하시나요? 지금 운행하셨는데? 아니요, 지금 아직 시내 주행이긴 해도 그렇게 심하게 와닿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BMW가 이 iX3라는 차량을 개발을 할 때, 이질감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 내연기관 X3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그런 디자인의 느낌도 그렇고, 실제 이제 주행 느낌도 그렇고,
최대한 이질감을 없앤 노력이 보이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그냥 M스포츠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고 그냥 뭐 이런 전체적인 뭐 이런 디스플레이 뭐 이런 12.3인치 계기판이잖아요. 뭐 이런 것도 그냥 일반 차량 BMW 차량이랑 거의 똑같아 보니까 그쵸. 네. 그냥 처음 타는 제가 봐도 뭐 금방 적응하고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적응이 네. 필요 없어요. 뭐 그렇죠. 살짝 가속을 해봤는데요. 되게 경쾌하다는 느낌이 확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RPM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면 돼요. 네, 오른쪽. 거의 터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경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토크감이 좋기 때문에 네. 조반 토크감이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엑셀 밟자마자 확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 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고객님들께서 이제 주로 선택하는 차량이 전기차. 그렇죠. 아니면 이제 디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격도 되게 중요한데요.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비싼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iX3의 가격을 듣고 보니까 기본 X3 20i 차량과 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리님 께서 출고해 주신 고객님들 중에도 네. 그 X3 20i나 20d 그리고 이제 iX3랑 고민을 많이 하신 고객님들도 계셨나요?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 X3 20i를 기다리시다가 네네. iX3로 이제 바꿔서 출고하신 고객님들도 여러 분 계세요. 네네. 왜냐면은 지난달에 갑자기 저희 iX3 되게 옛날에는 받기 힘든 차량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온라인 네. 판매 차량이라고도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거의 하늘의 별 따기만큼 이렇게 네. 이제 표현드리면은 좀 오바지만 네. 거의 이제 수강 신청하시는 것처럼 선착순 네. 그렇죠. 티켓 예매 아니면은 그런 것처럼 진짜 이제 잡아야만 출고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었어요. 네네. 네, 지난달에 갑자기 이제 물량이 조금 이제 많이 들어와서 네네. iX3가 차량이 되게 많이 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지난달에. 아, 진짜 총 몇 대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제 평소에 한 3배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아, 평소에 3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X3 흰색에 뭐 내연기관 하시면은 네네. 흰색에 목화 차량이 제일 대기가 이제 기시거든요. 네네. 제일 대기가 기신데 이제 그 지금 기다리시던 차량 계속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 이제 오히려 이제 전기차인 iX3가 이제 바로 출고도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되게 잘 나온 전기차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바꿔서 출고한 경우가 많았어요, 지난달에. 아, 되게 많으셨네요. 네. 사실 이게 iX3가 온라인 판매로만 진행되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네. 이게 주변에서 들린 이야기로는 이제 대기를 걸 때도 마치 이게 수강 신청을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재빨리 이제 예약을 걸어야지 이게 길로 들어가실게요. 가능하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만 해도 한 차량 받기가 되게 힘들다는 차량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네. 올해 한 9월까지는 그렇게 이제 판매를 했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만 사항이 많았어요. 아, 네. 네. 차 사는데 이렇게 이제 힘들어야 되냐. 아, 그렇죠. 이런 불만도 있고 이거. 아니면 이제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네. 매크로나 아니면 그런 경로를 통해서 네. 차를 이제 다 잡아가시는 분도 계셨고 네. 그래서 좀 부작용이 네. 있었어요. 아, 그런 진짜. 부분에 대해서 네. 불만이 되게 많으시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도
BMW 코리아에서 다시 대기제로 바꾸겠다라고 네. 해서 온라인 예약만 온라인은 다른 점은 다른 내연기관 차랑 다른 점은 예약을 네네. 온라인으로 한다는 점. 네네. 네. 보통은 차량 이제 구매하시고 대기 거시려면 네네. 저희 이제 딜러 통해서 네. 딜러랑 이제 직접 대면 하시거나 아니면 연락하시거나 네. 하셔서 뭐 오프라인이나 그런 이제 계약금 거시고 그렇게 이제 대기를 거는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iX3는 BMW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네. 고객님께서 직접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 차량 그 색상 아니면 이제 시트 색상 이렇게 네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딜러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딜러 지정 하셔가지고 예약금 500만원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해주시면 네네. 순번대로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세요. 아, 순번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 판매 방식이랑 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예약만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네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들어온 모습인데요. 지금 얘가 서라운드 뷰까지 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iX3에만 기본으로 적용되는 그런가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내연기관 iX3랑 비교하시면은 네. 옵션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이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에는 X3 20i랑 M스포츠랑 다 서라운드 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 다 안 들어가 있는데 네. iX3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네,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옵션이라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메리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눈이 와서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밝은 날에 보면 네. 화질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후방 카메라에 어떻게 보면 물이 묻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카메라 화면이 화면에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닦아주시면 정상적으로 네. 나오실 겁니다. 네. 카메라 화면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나와 있네요. 그리고 혹시 이거는 어떤 기능인가요? 후진 보조 장치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고객님께서 차를 지금 운행하셨잖아요. 예. 후진 보조 장치가 이제 발동이 되면 후진 보조 그냥 이제 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보조장치라고 하시면은 이제 갔던 길을 기억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50m를 기억을 해요. 예를 네네. 들어서 고객님께서 이제 쭉 가시잖아요. 예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골목길을 쭉 들어오셨어요. 네. 이제 막다른 길이거나 이제 다시 이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차를 돌려서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후진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들어왔던 길을 그대로 기억을 해서 네네. 이 버튼만 누르시면 그냥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따로 이제 조정 안 하셔도 네네. 핸들 조정 안 하셔도 그대로 이제 빠져나오게 하는 기능이에요. 아, 그런 기능이네요. 네. 그래서 막다른 길에서 그대로 이제 나오셔야 되십니다. 다시. 그럴 때 다시. 네, 그럴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아, 되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50m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50m까지는 네. 다 기억을 해주네요. 이게 iX3에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저희 BMW 전차종에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아, 전차종에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스포츠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스포츠로 하시면 이렇게 소리도 달라지죠? 이게 사운드도 달라지고 이게 가속감이랑 이게 핸들링도 좀 더 달라지는 네. 것 같아요. 핸들 좀 무거워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속은 더 빨리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더 재밌는 차량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효율을 위해서 에코 프로로 놨고요. 지금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226km로 나오는데요. 이게 에코 프로로 놓고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라는 모드는 네네. 저희 내연기관 차량에도 다 있는 모드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차량 운행하실 때 네. 이렇게 공조도 쓰시고 네.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네. 겨울철이니까 히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최대한 조금 이제 제어해가지고 여기에 네. 쓰는 이제 기름이라든지 아 연비라든지 연료라든지 네. 그런 걸 최대한 좀 제어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좀 이제 늘리는. 아 늘리는. 효율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거기서 이제 셋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반자율 풀렸네요. 네. 지금 이제 셋 버튼 눌러주시면 이 도로의 규정 속도에 맞게 네. 속도가 세팅이 되세요. 아, 이 셋 버튼을 누르면 이게 네. 이 규정 속도에 맞게 또 맞춰주네요, 속도를. 네. 이런 기능은 되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자율 주행을 쓰고 있는데요. 네. BMW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명칭을 하나요? 사실 그냥 반자율 주행이라고 이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고 명칭합니다. 아 그렇게 명칭을 하네요. 그렇게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근데 이게 뭐 특별히 반자율 주행만을 이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아 그 지금 이렇게 쉽게, 네. 핸들을 놓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 알아서 맞춰주는 게 보입니다. 지금 노란불이 뜨네요 이게. 네, 그럴 때마다 이제 한번 터치를 해주시거나 네. 핸들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아, 끝까지 안 잡고 있으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여기 이제 반자율 모드긴 하지만 네. 반자율 모드라고 하면은 그 차선 유지, 그 다음에 네. 차간거리 조절 네. 여기까지 이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손을 아예 이제 놔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어쨌든 고객님께서 핸들을 네. 계속 이제 잡고 있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려요. 네. 그냥 이제 딱 이렇게. 아 여기 계기판에도 또 노란색 네. 핸들 표시로 뜨네요. 잡으라고 이렇게 뜨죠. 네. 끝까지 안 잡고 있으면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경고음이 울릴 거예요. 아, 지금 경고. 보시면 계속 안 잡고. 네. 살짝 터치만 했는데도 이렇게.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한번 안 잡고. 네네. 있으시면 경고음이 울리는 네, 경고음이 울리고 그 다음에 색깔도 바뀌어요. 아, 또 색깔도 바뀌네요. 빨간색으로 바뀌네요. 네. 이렇게 또 바뀌네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잡으라는 신호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형 회생 제동 시스템이 이 차량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차량 차간 거리에 따라서도 이게 회생 제동 감도도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고 이제 들었는데 지금 이것까지 다 되니까 네. 좀 더 전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네. 이렇게 알아서 차량이 지능식으로 네. 조절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또 차간 거리가 또 벌어지니까 좀 더 속도를 올리는 게 느껴지네요. 여기 버튼 중에서는 회생 제동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나요? 여기서는 없고 네. 차량 설정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네. 설정 들어가 주시면 네. 회생 제동 있죠. 주행 모드 네. 들어가셔서 네. 회생 제동 누르시면 지능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네. 회생 제동 감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높음부터 낮음부터 낮음까지. 아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선택이 네. 가능해요. 지금은 기본 지능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도 지금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네, 들었거든요. 그렇긴 해요. 지금 보니까 이게 타 브랜드 내비게이션과 비교해도 좀 더 정확하다거나 아니면 그래픽도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저희 네. 고객님들께서는 네네. 조금 저도 그렇고 네. 사실 보기 편하진 않아요. 잠시 정차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지금 대시보드 위에는 지금 우레탄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블루 스티칭이 또 들어가 있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명칭이 또 있나요? 우드.
네, 약간 매트한 소재의 우드 재질인데요. 파인 우드 애쉬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센사텍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BMW 차량들에는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RX3도 지금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지상 주차장으로 쭉 올라가실게요. 이게 지금 286마력에 40토크 정도의 수치를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 X3 20i나 20T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짧게나마 이 iX3 M스포츠를 시승을 해본 결과, 이 원래 BMW 차량들은 50대 50으로 무게 배분을 맞추는데, 이 차량 이제 뒤에 후륜 쪽에 이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앞쪽에 또 엔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50대 50이 아니라 43대 57 정도로 이게 무게 배분을 해놨는데, 좀 후륜 쪽에 좀 무게가 실려있고, 이 배터리, 하단 부분에 배터리가 깔려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이면서도, 좀 BMW만의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이제 주행감이 안정적인 게 네네. 밑에 이제 배터리 센이 깔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무게 중심이 아래로 가 있고 네. 주행하실 때더 안정적인 느낌 못 받으셨나요? 아,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국산 차보다 더 안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만약에, 혹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X3 내연기관 차량이랑 iX3 M스포츠의 대기기간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가요? X3 내연기관 거의 요즘에는 사실 휘발유를 대부분 보세요. 디젤보다는 네네. 휘발유를 보시면은 이것도 색상이랑 네네. 동일 M 스포츠 여쭤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M 스포츠가 대부분 이제 색상마다 조금 이제 편차가 커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동일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기가 긴 네네. 색상이 흰색이랑 흰색의 모카 시트예요. 모카시트요. 네. 그거는 X3 20i M 스포츠 흰색의 모카 시트로 보시면은 거의 대기 기간은 6개월 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네. 다만 iX3는 지난달에 이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나 네네. 흰색의 모카 시트가 네네. 되게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기간은 길지는 않으세요. 근데 네네. 이번 달에 아직 입항 소식은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번 네네. 달에는 출고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 감안하시더라도 지금 iX3가 네네. 네네. 동일한 그 흰색의 모카 시트 요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네네. 대기기간은 훨씬 짧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도 장점들이 되게 많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카메라 과열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iX3 M스포츠 정말 탈만한 전기 차량인 것 같고, 저도 이 차량을 강추해드리고 싶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후륜 구동만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1열 통풍, 그리고 2열 열선이 이제 빠지는 건 굉장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이 옵션,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의 부재만 빼면은 그래도 iX3는 뭐 괜찮은 수입 전기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서라운드뷰 같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랑 내연기관 그냥 20i M스포츠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스피커도 조금 더 이제 높은 좋은 스피커가 들어가요. 하만카돈 스피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옵션만 비교하시면은 좋은 것도 있고
네, 그거보다는 이제 내연기관보다는 안 좋은 점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통풍 시트나 네네. 그런 이열 열선의 부재 이런 것처럼 조금 어떻게 보면 상쇄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점들만 빼면 그래도 뭐 가성비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승기는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시승기까지 도와주신 그 최영실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승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